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결정할 각종 현안 사업들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과제로 확정됐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반영이 됐는데 지역 현안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8일 대구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새 정부가 대구 경북에서 추진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구는 통합신공항과 서대구 역세권 개발, 제2 대구의료원 건립 등 지역 주요 현안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2028년 개항 예정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정부가 키를 잡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모두 이전화돼 군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에 더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 고속철도는 오는 2030년까지 구축하고 대구 중심부를 가르는 경부선 철로를 지하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산격동 경북도청 후적지에는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 콤플렉스를 조성해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경상북도는 15개 정책과제 가운데 신공항 관련 내용이 3개나 포함될 정도로 미래 경북을 위해 신공항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활주로 길이를 3,200m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기존 읍내에서 군위분기점까지만 반영된 중앙고속도로 확장 구간도 의성나들목까지 늘려잡았습니다. 경북 동해안권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띕니다. 포항지역 수건사업인 영일만 횡단고속도로가 SOC망 확충 과제에 포함된 것을 비롯해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와 소형 모듈 원전 개발과 같은 원전산업 제도약을 위한 과제도 반영됐습니다. 또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 지역에는 산림대전환 프로젝트와 산불방지센터 건립 등의 특별 프로젝트가 별도로 추진됩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